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맨화 영성훈련원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신학적인 근거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질서를 또 깨고 그리고 또 영적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의 신학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디알라자이징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만을 먼저 받는 사람들의 혼돈이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성령의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리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희를 견고케 하리 함이니, 그리고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구하라. 신령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 영적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등한히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만 보더라도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보게 되는데, 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뺏어가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신비한 것과 신령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부흥회를 많이 하는 가운데 너무 신비한데 많이 치우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신비한 것과 신령한 것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비술이라든지 그런 데는 미스테리오스, 신비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피리추얼,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 그럴 때이 스피리추얼은 역사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신비한 것은 역사관이 없지만 우리가 스피리추얼하다 그럴 때 성경에서 신령한 것이다 그럴 때는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도 있고 관계의 개념도 있고 섬김의 개념도 있고 이 은사가 이렇게 공동체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은사를 받았다는 분을 신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점들을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와 재능의 차이, 성령의 은사와 표적 은사의 차이, 성령의 은사와 모방 은사의 차이. 자, 성령의 은사와 재능. 재능은 날 때부터 그냥 갖고 나온 그 뭐라 그럴까요? 탤런트라고 볼 수가 있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선물, 카리스마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냥 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예언의 은사도 없이 예언을 하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집회에서 집에 다시 돌아오고 나면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표적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모방 은사. 그래서 사단은 모방의 귀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와 비슷한 은사를 바로 옆에 놔둡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진품과 모방의 은사 이것을 구별하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양성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를 되게 얘기하지만 피로 와그너 박사는 성경회에서 27가지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귀중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잘 청지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성, 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상호 협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래서 서로 질서가 있고 서로 돕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와 함께 동역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뜻대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묻어두면 이 은사는 소멸되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가져가시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을 뿐 묻어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분류할 적에 되게 기능적으로 분류합니다. 뭐 언어 발성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언어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능력의 은사 이렇게 바꾸지만 이렇게 분류하지만 저는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하고 방어와 공격 그리고 몸의 은사로 구분합니다. 제가 몸의 은사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 그러면 저는 눈을 위해서 준 은사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귀를 위해서 귀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를 주었고, 그리고 입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었고, 이렇게 영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주었고, 저는 이래서 그 모든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네, 그 몸에 준 은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손에 주었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는 우리의 발에게 준 은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라는 책 안에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을 세울 때 장비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령 성전을 세울 때의 그 장비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장비 없이 우리 안에 신령한 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청사진도 주었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지우는 장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 이거는 무엇인가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이거는 좀 과거에 속한 은사라고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어떤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알아낸다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도록 투시력을 준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투시의 은사는 사단이 우리 이 진품 옆에 둔 모방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상처를 치유할 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만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거는 뭐 히랍의 지혜도 아니고, 철학적인 지혜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꿈을 꿔서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했다면, 지혜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렇게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인데, 그 알게 하심과 사용하게 하심, 이두 가지 은사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뭐 가방끈도 뭐 짧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혜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했죠. 예언의 은사,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은사는 아닙니다. 예언은 예언과 대언이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대언의 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와 대언의 은사를 마음껏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의 예언의 은사는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그럴 때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이. 그래서 무엇인가 세우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그 사람들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는 이러니까 넌 언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또 어렵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은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서, 내가 내 믿음으로 어떤 치유를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치유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은사와 동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페이스 힐링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이 왜 우리가 믿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믿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하지만, 믿음도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치유도 축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확신하는 것, 내가 믿는다, 그래서 세뇌작용을 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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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믿음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에게 심어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이끌고 가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은사들 가운데 복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치유의 은사들입니다. 마치 이것은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뭐 치과, 외과, 내과, 이런 뭐 정형외과 이렇게 다 있듯이, 우리가 치유의 은사들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치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내적 치유 라든지, 몸의 치유라든지, 그리고 영적 치유라든지. 그러나 또 몸의 치유도 어떤 분은 특별히 암에, 어떤 분은 특별히 뭐 내장에, 어떤 분은 특별히 뭐 뼈에,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 과학적인 방법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유는 의학적인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고 기도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면 고치냐. 그런데 치유의 은사들을 갖고 기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우리가 흔히 어떤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능력 중에 능력은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순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십자가에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분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되는
그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 그리고 능력 중에 능력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적이나 뭐 이런 요술 같은 거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뭐 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사단의 모방 은사일 수가 많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능력은 순교의 능력,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 그것을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능력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스피릿,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별히 또 귀신들을 분별할 때도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필요한데, 귀신들도 그 부대별로, 군대별로 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의 영인지, 아니면, 교만의 영인지, 아니면 음란의 영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영들 분별함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인데, 우리가 그 모방 은사에 이렇게 잘못, 혼란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울 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신령한 집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하고 미리 방어해주는 것이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대신 방언, 대언 방언,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만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대인 방언의 역사, 그리고 모든 물건들도 명령하면 들을 수 있는 대물 방언의 은사.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뿌리가 마르라고 할 때 그 마르는 그 은사들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엔젤릭 텅, 그 천국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단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마귀 방언 하지만 마귀는 방언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방언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함으로 영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럴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계속 불안하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흉내내는 방언입니다. 우리는 방언만 있으면 안 되고 방언 통변의 은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기도 할 때는 방언으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만일 대중기도 할때 방언으로 하면 방언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변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방언 통변도 주님께서 어떤 그림으로, 아니면 문장으로, 아니면 느낌으로,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은사를 통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중 기도할 때는 방언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 기도들 할때 우리가 저녁에 철야 기도 때할 때는 다들 방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는 그건 대중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이거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방언 통변은 만일 통역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대중 기도할 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그 은사들을 신학화하는 과정 중에 많은 신학적인 우리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학화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교회에
그 영적 지도자를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령의 은사를 무슨 계급장처럼 자랑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제비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모방 은사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갖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학화하고 또 이것을 잘 청지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남홍 목사였고요. 그리고 매누아 영성 훈련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윤남옥 북자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라는 책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런 은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